DM 차량입니다. 산타페 DM인데 여기 고객님 오늘 자 총 몇 개? 고스트 알파 100이 몇 개인지 볼게요. 고스트 알파 100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개. 총 처음에 장착하실 때 여섯 개 했다가 그 다음에 네 개. 그 다음에 4개 추가하시고 또 오늘 오셔서 또 지나가는 김에 하나 더 하면 또 어떨까 해서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. 고객님 나중에 타보시고 또 전화 주신 걸로 또 인터뷰는 대신할 거고요. 저희 이 차량은 너무 많이 타봐서 타보지 않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 시내에서 15에서 17? 광주 시내에서 네. 돌아다니다가 네. 이제 순천, 그 다음에 벌교, 강진 그쪽으로 계속 돌아다닐 때도 한 17km? 네, 17km 계속 하고 왔고. 그러니까 시내 주행, 뭐 고속 주행 복합이네요? 네, 복합. 복합인데 16, 17? 네. 엄청 좋아졌네. 네, 아주 부드럽죠. 네. 아, 그 차가 부드러워지고. 네. 근데 이거 타려면 왜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? 저 안에 우리 비밀이 있죠. 저게 그냥 알루미늄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니, 저 안에 우리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흙기 탈 때하고 네. 저거 탈 때하고 틀리죠. 틀려지죠. 아주 틀려요. 네, 기분이 달라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사장님 같은 경우 우리가 막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걸 다 지켜봤잖아요. 네. 저희가 개발한 거 중에는 고스트 알파 배기가 진짜 물건이에요. 진짜 배기 네. 달고는 완전히 달라져. 차가 그냥 완전히 달라지죠. 그거 참 희한해. 네? 왜 그렇게 달라지는 건지 완전히 다수작업이네. 다수작업이에요. 저건 이제 대형차용이니까 대형차용 그 25톤 트럭 같은 것들 보면 이게 탑 제끼면은 네. 엔진 디자인 커버 있잖아요. 네. 거기에다가 저걸 또 다 하고 다 붙이고 그리고 요번에 벤츠 2663인가 전라도 어디였죠? 전라도에 가가지고 출장가 작업해줬는데 그분도 그냥 막 차가 승용차 타는 것 같더잖아. 25톤인데. 아니 틀리지도 않으니까 밟으면서 나가면서 틀려져. 힘, 네, 힘이 막 네. 쓰죠 막. 맞아요. 그러니까 덜 밟아도 잘 나가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참 희한해. 저쪽에 가니까 뭐 진접으로 해가지고 의정부 쪽 밑으로 해가지고 진접으로 네, 해가지고 네. 이렇게 돌게 하니까 네, 네. 43km 나오더라고. 43km요? 네. 아니 그냥 이리 와서 여기 들렸다가 가는 게 나았을 텐데. 맞아요. 맞을 거예요. 그게 나아요. 아 헷갈리게 막 그렇게 내비가, 난리를 하니까 네. 내비가. 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바로 네. 올라가면 거기. 가서 딱 보니까 아 카센터가 큼지간이 괜찮구나. 그러게 잘해요. 그리고 딱 봤는데 차가 네 대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딱 보니까 또 보니까 두 대가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. 에이, 여기부터 가자 이러고. 예, 잘하셨어요. 자,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. 한 두 개는 해야 되는데 사장님. 하나만. 그 알았어요. 맛을 그 맛을 계속 봐야 돼. 알겠습니다. 네, 자꾸 오고 싶어서. 네. 자주 오시면 되죠. 아, 참 희한해. 그거 달고 안 달고가. 희한하다니까요. 그러니까 아마 옆에 타셨어도 알걸요. 네. 차가 그냥 이거 디젤 차인데 승용차 타는 것처럼 그냥 완전 부드럽게 나가니까 아, 많이 소리도 놀라요. 조용해지고. 소리도 조용해지고. 아, 지난번에 갈고 타는데 더 조용하더라고요. 조용하죠. 네. 너무 신기해. 아니, 어떻게 만들어놨길래. 지금 머리 많이 아팠어요. 저거 만들어내느라고. 아, 생각해보세요. 배기 열이 있잖아. 배기 열이 있기 때문에. 그러면 그 탕 같은 거 그런 거 다 빼야 되고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아, 그거 하고 역할이 틀린 거예요. 아, 또. 네. 우리가 다 해봤잖아. 그러니까 이 제품 테스트할 때 우리 기술 대표 차량 제 차량을 다 뗐어. 아. 다 떼고 순차적으로 다 했어. 근데 일단 이 고스트 알파 흑배기가 이제 신제품이니까 일괄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네. 다 떼야 될 거 아니에요. 다 떼서.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완전 노멀 상태로 돌아오게끔 만들었더니 제 차나 내 차나 완전 똥차 바보차가 돼갖고 연비도 안 나오고 차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알파 흑배기를 테스트해야 되니까 알파 흑기 몇 장, 배기 몇 장만 딱 했어. 그랬더니 바뀌어. 그 다음에 이제 라파 플러스 신품도 또 했어. 또 바뀌어.
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계속하면서 차 바뀌는 거 보다가 유속 증강기 탄하고 탄 포인트가 흡기 하나 딱 들어간 거 안 들어간 차이가 뭐냐면 차 순발력이 틀려져요. 순발력이. 순발력이 딱 이렇게 와류를 쳐주고 들어가주는 게 바로 쳐주고. 네. 그러니까 순발력이 엑셀 반응이 그러니까 되게 센티미터리지는 거죠. 탁 누르면 탁탁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각각의 역할을 또 우리도 제품 개발하면서 또 알게 되고 소비자한테 또 전달을 하는 거고.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조금씩 업그레이드해도 계속 재밌으니까. 운전하는 게 재밌잖아요. 아니, 틀린다니까. 괜히 거기 있다가 바로 갈 수도 있는데. 네. 그냥 이거 또 들려서 하나만 달고 어떤 맛인가 또 보자 그러고. 그러세요. 근데 하나는 아마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실 거예요. 아니,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. 그래서 그걸. 네. 채우려고 왔어요. 그러세요. 잘했어요. 오늘 작업도 완료해 드릴게요. 네. 네네.